지금 방언 기도라는 것이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이제 지금 성경으로 치면 어디에 나오는 방언인가를 일단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전혀 없고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가 두 개 있는데 처음 보낸 그 고린도 전서라고 그러고 두 번째 보낸 거를 고린도 후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다. 근데 이 방언 현상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편지를 읽어보면 너희들 정말 수고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복을 줬구나. 이제 이런 칭찬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칭찬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문제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에게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시작됐으니까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나요? 그래서 이 방언 문제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문제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방언하는 거 말릴 수 못하라고 금지할 수는 없지만 방언 말고 예언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이것이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충고예요. 왜 방언 해봐야 하는 너희들도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그리고 듣는 사람도 뭐예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어쩔 뿐이다? 시끄러울 뿐이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듣는 사람 너 말고
너 주위 듣는 사람에게 항상 유익되게 하는 곳이다. 너 자신만 듣보고 남들, 다른 교인들은 전혀 유익이 없는 일은 그거는 네 혼자 조용히 네 혼자서 할 일이지 교회 와가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언이란 건 뭐예요? 제가 하는 게 예언입니다. 성경을 풀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신령한 자란 말은 영적인 자.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이제 막 이제 초년병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시작부터 그렇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영적으로 전혀 성숙되지 않고 지금 애간난 애기 상태다. 이건 유치원도 아니야.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절로 먹이고 고기로 먹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너희가 애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영양가 많은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는데 언제까지도 아직도 이 모양이다. 참 문제가 많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왜 이렇게 되냐?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야. 너희는 여전히 영적이 아닌 뭐요?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조건적으로 사람을 따라 이 말은 조건적으로 육신적으로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자 너희는 어떤 사람에게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파버 교회 안에 또 파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파가 생겼고 이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예요. 근데 참 그 바울의 편지의 그 문체를 보면 이렇게 막 꾸짖고 막
이런 거는 뭐, 다, 뭐, 어떤 느낌이 보여요? 달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 분파, 이 분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아니다. 나는, 근데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분파, 다 같은 일을 하죠. 아볼로나 나나, 다, 같은,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분파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여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중에 내가, 나는 한목사님이 더 좋아. 나는 박사님 파야. 이런 유치한 상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 한목사님이나 나나, 뭐, 저나, 뭐예요?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분파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5장. 이게 3장 얘기고, 또 4장 읽어봐도 이제 문제가 그렇고, 5장 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뭐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도저히 요즘의 표준으로도 이거는 몹쓸 교회예요, 사실. 아니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어.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죠. 왜 이런 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올까? 교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교회가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6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 6장이 뭐냐면, 교인들끼리 또 재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일만 있는 교회야.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무슨 일이 있다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이 교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 악령이 사단의 장악하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제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이 오케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있으면 안 되는 것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뭐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있어. 아시겠죠? 자, 이런 교회에서 방언이 발생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우상, 이제 그 당시 온 세상이 우상숭배니까, 그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돼지 대가리도 우상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통 고기도 이제, 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성경에서 그거는 먹지 말자. 근데 그거 먹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엇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만찬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어떻게 다른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 발을 씻어줘? 제자들 발을 씻어줘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더러운 것이 묻었다 발에 그 죄를 사해준다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예식도, 그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러고 또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자, 11장 17절.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하기까지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뭐예요? 함께 모였다 뭐 도로 해롭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기만 하면 뭐 무슨 얘기만 하니까 남 욕하고 뭐 그밖에 없나? 그 왜 모이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뭐예요? 막 쉬운 말로 하면 깽판이야. 완전히 깽판 교회.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이되 여기 이제 주의 만찬이란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성 만찬식인데 그 이것도 막 음식을 막 때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 정말 십자가에서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 예수님의 살을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같이 받아들인다. 내가 죽은 걸로 받아들인다. 는 그런 참 거룩한 그런 행사를 그냥 뭐요 이런 걸로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교회에서 그렇게 막 전치식으로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또 특히, 뭐냐면, 그런 행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요? 무시하는 행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음식을 못 가지고 오니까 그에 참여도 못 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참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이런 일로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나는 칭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너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 자, 영적 성령이 주는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선물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오해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막장이야. 이 교회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이 주는 선물이, 다양한 선물이 있다. 은사라는 말은, 이 은은 은혜고, 사는, 옛날에 왕이 내리는 선물을 뭐라 그래요? 하사품. 그 선물 사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이 있으나, 여러 선물들 종류가 있지만, 성령은 뭐예요? 선물의 종류에 따라서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은 한일한, 한 분으로 동일하며, 이렇게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지만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제일 문제로 보이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방언도 성령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선물이 뭔지를, 진짜 성령의 선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이제 유익. 유익을 위함이라 할 때는 누구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여러 교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만 유익한 얘기를 해봐야 교인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자, 만약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줬겠다? 네 혼자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모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의 능력을,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의 병 고쳐주지, 내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뭐예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어떻게 통역한다. 자, 여기 있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방언은 한 가지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방언 뭐예요? 들. 그래서 어떤 방언들? 여러 가지 방언들. 성령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언들을 주신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언이라는 것은, 자, 방언할 때, 방언, 방자는 무슨 방자예요? 여러 지방? 여러 지방에 각각 다른 언어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 로마에도 가고 그리스에도 가고 다 그 유럽의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마다 언어가 어떻게 해? 다 다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방 언어를 사용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여러 지방 나라 말을 못하면 한 나라밖에 복음 못 전해. 그러니까 그 당시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모르는 내가 옛날에는 배우지 않았던 민족의 그 말을 할 수 있게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여러 방은 뭐요? 들. 여러 방언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방언들이 아니야.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언어가 아니야. 뭐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 방언을 하는 자기도 몰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거는 여러 방언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니야. 이건 아무 나라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게 고린도 교회 방언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 방언 현상이 가장 먼저 발생한 현상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50일이 지나고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이 되는 때, 성령이 왔어.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막 시뻘건 불꽃이 막, 불꽃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게? 혀같이 생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순절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국민들이 많이 흩어졌다.
많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아시리아에 정복이 돼가지고 또 노예로 잡혀가서 팔려 댕겼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정복해가지고 팔렸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헬라, 그리스 제국이 또 정복해가지고. 참 불쌍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해가 쳐들어와서 잡아가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야. 노예라는 상품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파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 온 나라에 다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각 지방에서, 그 각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옛날부터 벌써 수백 년 전에 팔려가가지고, 그 자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말을 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그래서, 이제, 유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은 못해. 이제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의 특징은 계속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언어를 잊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려. 그래서 꼭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소위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기가 우리 고향이야.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도 많은 그 주위에 멀리 떨어진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이제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구원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어. 왜? 그 노예 자손들은 이 제자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 본국어를. 조국의 말을. 아시겠죠? 그 뭐, 우리 애들도 지금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한국을 다시 배워야 돼. 네. 그 뭐, 말 잊어버린 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 1세대, 2세대만 돼도 말은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아주 붙잡고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또 한국말만 사용하면 또 애들이 나가 영어를 또 배우는 게 늦죠.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 현상.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 현상은 그거는 분명히 성령이 은사로 주신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언을 오순절 방언이라 그러는데, 이 고린도 방언하고 오순절 방언의 차이는 뭐냐? 오순절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야.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수가 다 어느 지방에 살아요? 갈릴리 지방에 살아.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 이제 어부 출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다, 자기들의 태어난 지방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출신은 제주도 말 하듯이. 그래서 갈릴리 말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각지에서
온,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도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티오피아에서 왔다. 어떤 사람이 이집트에서 왔다. 다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베드로가 막 해서 설교를 해. 하면 각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 말이 말 못 알아들어.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냐? 이것이 진짜 방언이야. 성령의 역사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요즘도 일어납니다.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면, 참, 그 멕시코 가면 정말 가난하거든요. 왜냐면 멕시코에서 정말 뭐, 하루, 죽자고 일해봐야, 뭐, 8,000원 밖에 못 벌고, 6,000원 밖에 못 벌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기가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이 사람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와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국경 넘어 사막이야. 아리조나 사막. 사막에 물 한 방울도 없고, 그런데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는 헬리콥터로 쭉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숨어야 되고, 낮에는 뭐 들킬까봐 이동할 수도 없고, 그 밤에도 쳐내. 죽을 지경이다, 정말. 그래서 사막에 이집트, 그 멕시코 사람 시체가 많아. 미국이야. 그 목숨을 걸고 넘어오면, 와, 넘어왔다 하면, 그래서 이제 LA나 대도시로 침투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돈 버는 거야, 이제. 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이제 길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한 뭐예요? 너 타. 그래서 트럭에 태워서 농장에 가서 일시키고 일당 이건 뭐 멕시코에 비하면 뭐예요? 뭐 그러니까 하루에 6천원, 8천원밖에 못 버던 이 사람들이 하루에 뭐 12만원, 20만원 이렇게 보니까 뭐 대박이지. 그 멕시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참 착해요. 그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악착 같지가 않아. 어떠냐면, 이제, 일당 15만원, 뭐 이렇게 벌잖아.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모였단 말이에요. 한 100만원 모였다. 그러면 100만원 날라갈 때까지 놀아. 어떤 면에서 참 그 부러운.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뭐 좋은 집 필요 없어. 왜? 뭐 지금 미국서 그 사는 그 흐름한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멕시코 자기 옛날 집에 비하면 부잣집이야. 근데 기타도 딩가딩가 노래하고 바닷가에 가서 놀고 그래도 돈 좀 생기면 일하러 안 와. 그러니까 주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일 시키는 사람들이 말도 없이 안 논다니까. 그렇죠. 돈 떨어지면 뭐요? 또 길거리나 또 서 있어. 그런 사람들이야. 참. 우리는 뭐요?
목숨 바치고 돈 벌어야 돼. 딩가딩가가 어딨어?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확실히 한국 사람들 특별해요. 우리는 뭐 걸고 해? 다 목숨 걸고 한다고. 여러분도 목숨 걸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시험 쳐도 1등 해야 되고 막. 그 멕시코 사람들 왜 1등 하는데? 자, 그래서 오순절 방언은 진짜 성령이 내린 방언이고 그 방언은 어떻게 알아듣는 방언이야. 알아듣고 그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이 역사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3천 명은 또 각각 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른 말을 하는데 다 같이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국경지대 사막지대를 살아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도시 외곽지대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도시에 와서 사람들하고 섞여 버리면 미국에서는 아무나 막 체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도시 일단 들어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경찰도 손 안 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도시 외곽지대인데 이민국한테 들킨 거야. 그럼 어디 숨어야지 이제? 숨는데 이제 지금 간신히 그 죽음의 사막을 지나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까지 왔는데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돼 되는데. 이명국한테 들켜버린 거야. 도망가는데 숨는데 숨을 데가 없어서 어느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날이 뭐예요? 주일 예배를 보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교회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 숨어 있는데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 영어 못 알아들어. 그 숨어있던 멕시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멕시코 말을 잘하시냐고. 그 알아듣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해요, 가끔. 그거는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영적 에너지로 그 멕시코 사람들의 뭐예요? 뇌파를 조절하는 알아듣는 방언. 그게 이제 진짜 방언이야. 근데 고린도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저쪽 어디에서, 알달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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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이씨, 자, 여러분. 그런 현상.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에게도 덕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 왜 하냐? 나는 이런 방언을 할 만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이거 참.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리려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야. 그래서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방언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방언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령이 주는 선물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 중요한 선물이 뭔 줄 아냐? 그게 뭐? 고린도전서 13장. 속에서 사랑이야. 사랑을 해. 근데 왜 이거를 너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끄럽기면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언의 은사다. 성령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인데,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가지기를 열망하라. 최상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은사, 최상의 은사로 얻는 길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면, 여기 뭐냐면, 방언, 너희가 방언들로 말한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뭐예요? 소리 나는 깽까리밖에 안 돼.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야. 방언을 합리화하는, 하는 듯한 말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자, 네가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항상 예언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도 너에게 뭐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꽝이야. 사랑 없으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누구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 온 교회. 왜?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라.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뭐를 추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방언. 그러면서 그 시작이 뭐예요? 사랑을 추구해라. 방언보다 사랑을 추구해. 이제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뭐?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충고할게. 사랑하고 예언을 가지기를 원해라.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해라. 그러면서 뭐, 방 같은 거는 사랑, 예언, 이렇게 비하면 아무것도 뭐요? 별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 다른 사람들의 덕, 유익을 세워주고 서로 고면하고 위로하니라. 그런데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다. 예언하는 사람은 어디에 덕을 세운다? 교회 덕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요?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덕에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자기의 덕만 세우고, 그래서 방언으로 교회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듣게 해야 된다. 네가 방금 방언으로 말한 것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통역을 하여 교회가 덕에 세움을 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뭐요? 낫기 때문이다. 왜 예언은 방언으로 하지 않고 예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사도 바울 자기가 너희에게로 너희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그 성경의 교리를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내가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딸랄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하느냐를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뿐만 아니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냐. 이거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듣게 얘기해라. 그 알아듣게 얘기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뭐냐? 방언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 대가지고 방언 하라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거는 어이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 못하나? 그렇죠? 얼마든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해필이면 뭐예요? 너도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 기도를 교회 전체가 듣고 뭐를 깨닫고 배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정신으로가 아니고 뭐예요?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영어로 그랬죠. 한자가 빠졌어요. 영어로 할 때 무슨 자가 빠졌어요? 성령으로 한다 안 그러고 뭐라 그러고 영어로. 위험하고 그게 무슨 영인지는 사도 바울도 알아서 새겨들어라 이 말이야. 아,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영어로 하나님께 뭐요? 신비들을 하나님께 말하. 그 뭐가 그리 신비하더냐 그러면 그건 우리도 모르겠다. 그 말이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그 음행과 파벌주의와, 예,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참, 이 문제도, 방언 문제도 뭐예요? 심각하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가장 이렇게 간절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뜻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의 방언 소리는 뜻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는 뭐예요? 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누가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뭐가 돼버려? 바보 야만인이 돼버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으라고 하면 너희는 그 상대방을 뭐 취급하는 거나 다를 거 없다? 야만인 취급하고 있는 거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 자, 나도 야만인이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뭐요? 야만인이 된다. 크, 심각한 얘기예요. 그 왜 우리가 너희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야만인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 덕을 세우는데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덕이 되도록 예언을 하거나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 적어도 네가 방언을 말해놓고 그 방언의 뜻이 뭔지를 네가 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쓰는 게 참 고마워.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면 뭐요? 상처가 되잖아. 그렇죠? 그 대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의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의 지각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걸 바꿔가지고 뭐라 그래. 만약 내가 말이야. 박수. 전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그 분위기가, 아, 방언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방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 나의 생각, 나의 그는 아무 열매를 뭐예요? 매직 하나 없잖아. 어. 그러면 내 영이 무슨 영이 되냐? 그렇죠. 그 상령은 사도 바울은 그냥 영이라 그러지 악령이란 말을 안 해요. 참. 그러면 나 같으면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뭐예요? 지각으로도 기도하겠다. 그래야 내 기도에 내 기도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다.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겠고 지각 알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감사를 잘했다고 치자 하나님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네가 감사하는 덕분에 아 참 다른 사람도 옆에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의 덕을 세움을 잊지는 못한다.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하므로 이 여기는 뭐냐면 여러 나라 말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듣지 못 사도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죠? 지금 그거 하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 그리스 말도 할 줄 알고, 로마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어디를 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기를 뭐요? 몇 대 몇이에요? 만 대 5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알아듣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알아듣게 말해야 깨닫지. 근데 너희들은 깨닫는 데는 흥미가 없는 모양이다. 왜?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지 못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그렇게 해대니. 그래서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리고, 깨닫는 데는 뭐예요? 어른이 되라. 즉, 깨닫고, 다 깨닫고, 알아듣는 말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 신앙적,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 이제, 끝까지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방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때 다 미국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그 미식 축구 선수. 미식 축구 선수 돈 많이 벌어요. 지금 뭐 손흥민도 돈 많이 벌고. 저는 뭐 손흥민이 뭐 런던에 있는 집은 뭐 축구장만 하다 캐서더라고요. 근데 그 미식
돈 잘 버는 미식 축구 선수가 이제 아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 근데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은 막 덩치가 이래요. 근데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수비수들은 막 이래요. 왜? 공격수들을 어떻게 박치기를 해가지고 골을 못 넣도록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비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그 일본의 스모 선수들 있잖아요. 이 스모 선수들은 막 삼겹살, 막 고기를 어떻게 해, 막 예, 그 미식 축구 선수 맞죠? 체중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고기 육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섭취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기름기를 이제 소화시키려면 간에서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그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그 담즙을 담낭, 쓸개에다가 저장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담즙을 너무 많이 쓸개에 저장하면 그 담즙들이 결정체가 돼가지고 담낭 안에 돌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담낭 안에도 돌이 생겼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콩팥에도 돌이 많이 생겨. 그 이 사람이 이제 담낭도 떼내고 이제 콩팥에 돌이 생긴데 이제 돌이 너무 크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콩팥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콩팥 하나를 떼냈어. 그런데 이제 콩팥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도 이제 돌이 생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야,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그러다가 뉴 스타트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 왔어. 그, 이제,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고,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 바로 북쪽에 이제 오레곤주. 라는 그 포틀랜드란 제 큰 도시에서 이제 큰 대형 교회야.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 목사가 15명이나 돼. 그 이제 15명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와가지고 강의를 듣더니, 뉴 스타트 강의를 듣더니,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너, 그땐 저는 한창 젊었대야. 이제 40대 초반, 41, 42. 그 목사는 한 50이 됐고, 너 말이야, 너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는 내가 볼 때 성령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예수도 안 믿을 거고 또 성령을 안 받았으면 내가 그냥 의사 관두고 이 뉴스타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냐. 당연히 나는 성령 받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한다. 뭐, 그거를 사양할 뭐 이유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나도 그렇게 고기 좋아하던 사람을, 이런 건강식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또, 이런 일 하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 교파에서도 이 방언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파 소속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근데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방언을 안 한다 그러면 성령 안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 그렇게 방언에 꽂힌 교파야, 그 교파는. 그러니까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파야. 이분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가 방언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방언 안 한다고. 아, 네가 방언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는 너한테 방언을 주라고 보냈다 이거야. 그 아주 제 기분이 묘해. 그래서 우리 집에 그날 밤에 오겠대. 와서 방언을 이제 주겠대요. 그래서 참 아니 나는 성령을 받은 건데 뭐를 또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아서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왔어요 저녁에. 왔어. 내가 다시 한 번,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 목사님. 내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니 진짜 방언 안 하냐? 근데 참 이상하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 나 방언 해. 그, 저도 깜짝 놀랐어. 나 방언 해. 그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난 방언 안 하는데 왜 내가 방언 한다고 대답했지? 그랬는데 그 이유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강의를 하면,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은 나보고 뭐예요? 햇소리 한다고 해요. 저 삼구지 다시 뭐예요? 햇가닥.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야, 뭐,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 뭐, 그 뉴 스타트가,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 회설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 방언으로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어. 왜? 그러니까 베드로의 갈릴리 말을 누가 통역을 한 거예요? 자, 미국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숨어 들어온 불쌍한 멕시코 그 불법 입국자들이 이 영어를 자기 나라 말 멕시코 말로 알아들은 걸 누가 통역해 준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야 웃기지 마야 저 자식 돌았어.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청중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식 대낮부터 뭐예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갈릴리 말로, 자기 본토 말로 설교를 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 대낮부터 술 먹었구나, 저 자식. 정신없어. 그랬다. 그런데, 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가 와서, 내 강의를 듣고 나보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맞다. 왜 네가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내 친구, 의과대학 친구들은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햇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예요? 방언이다. 성령이 주신 말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 그래도 자기가 방언 터지게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해주겠대. 그래서 와가지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머리를 자꾸 흔드는데 안 터져! 저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못하냐. 내가 하는 건강 강의는 하늘의 건강 강의지 땅의 건강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그거는 성경에도 안 맞는 말이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야. 그렇죠? 그 중에 나는 현대의학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서 뉴스타트를 만들고 그래서 강의하는 거지. 성령이 안 오시면 뭐 약 주고 하는 게 당연하지 뭐. 뭐 뻔할 뻔짜지. 그 틀에서 해방될 수가? 현대의학의 틀, 그 고정관념,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 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고의 자유가 없어. 그 성령이 탁 오면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로 병이 낫는다라고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유전자 켜질 일은 별로 없어요. 방언이 이런 거구나라는 지식을 습득한 거지.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신학 공부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신학 공부까지 필요가 없어. 그건 지식에 불과해. 여러분에게는 지식보다는 뭐가? 사랑, 생기야.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아무리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도 뭐 없으면 꽝이다? 사랑 없으면 꽝이다. 그래서 뉴 스타트 성경 공부는 생명 공부, 사랑 공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강의 들었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그거 아이러카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야. 그거를 뭐 내가 제 3자로서 그거 하지 마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하지 말란 말은 안 하면서도 어떻게? 사랑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그게 최고야. 그리고 다섯 마디 방언으로, 일만 마디 방언으로 할 바에는 뭐야? 다섯 마디 알아듣는 예언을 한 게 얼마나 좋겠냐. 참 이게 상대방을 어떻게 상처 주지 않도록 얘기하는.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뭐예요? 그 방언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이해를 시켜가지고, 사랑을 배우도록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방언이 뭐냐, 이런 거, 그 지식을 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날 성령이, 진짜 성령이 와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제가 설명한 대로 눈이 떠질 수도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이럴까? 이게 왜 내 눈에는 옛날에는 안 보였을까? 그런 순간이 오도록, 그분들을 위하여, 뭐요? 기도하는. 그런데 이제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제 이런 제가 말하는 거를 공부를 시키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부터는 뭐예요? 방언의 중요성을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태여 방언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